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Kore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Denver University, 덴버 대학교에 있는 음대에 나와서 여기 공연장도 구경하고 음악회 콘서트에 관련된 필수적인 영어 표현 배우려고 합니다. 모든 공연장에 좋은 자리, 비싼 자리 있고 안 좋고 싼 자리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해요. I got good seats. I got us some great seats. 아주 좋은 자리, 아주 좋은 좌석에 앉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I got us some great seats for tonight's performance.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학생을 위한 할인 있는 경우 많아요. So I got the student discount 또는 I got a student discount. 근데 그럴 경우에 안 팔렸던 자리 공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So the student tickets. 근데 보통 좋은 자리 아니죠. 근데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한 시즌에 모든 공연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콜로라도 심포니 그 시즌에 했던 연주, 음악회 모두 다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매번 비싼 자리에 앉을 수 없었지만 매번 그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끝났을 때 박수 보내야죠. 박수 물론 clapping이라고 할 수 있어. I'm clapping 또는 giving a round of applause. 이것도 박수 다 통틀어서 applause이라고 해요. So 보통 우리 박수 좀 보내드려요. 박수 좀 보냅시다. 그러면 영어로 let's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또는 let's give them a hand 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let's give them a hand 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진짜 touching 또는 moving 공연 보고 나서 일어나서, 일어서서 이렇게 보내는 박수 있잖아요. A standing ovation 이라고 합니다. standing ovation. So, 공연했던 사람들이 they got a standing ovation 이라고 하시면 돼요. 영어로 얘기할 때 역할, role 이라고 해요. So 그 역할 맡았어요. 그러면은 he played the role of 그 다음에 그 character 이름 들어가는 거예요. So 예를 들어서 우리 오페라 보러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모차르트 그 아주 유명한 오페라 중 하나는 Don Giovanni 있잖아요. 근데 Don Giovanni 보고 있으면은 who's playing the role of Don Giovanni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who is playing that role. So 역할 맡고 있다. playing that role.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공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필요한 어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거는 물론 조금 더 전문적인 어휘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 stage right 하고 stage left 있습니다. 근데 무대에 올라섰을 때 관객석 이렇게 향해 있을 때 이쪽은 stage right이고 이쪽은 stage lef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경 만드는 거는 set design. The set was very beautiful. 배경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은 the set was very beautiful 또는 I appreciated the set design. The set design was exquisite or the set design was very detailed.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연출은 to stage. Stage도 동사형 있어요. So, this was a new, unique staging of an old classic. 그렇게 얘기하면은 고전적인 연극 아니면 공연이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은 stag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형으로. They stage 무대잖아요. They stage 되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So stage 아니라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네, 그리고 이렇게 뮤지컬 또는 오페라 배우, 이렇게 a star of stage and scre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원래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유명해졌어요. 뮤지컬 배우로 처음 떴는데, 그 다음에 small screen, 그거는 TV라는 의미예요. small screen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도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She's a star of stage and screen.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Denver University 음대에 와서 School of Music 공연장 concert hall에 와서 concert 또는 이렇게 공연이랑 관련된 영어 표현 배웠죠? 마지막으로 So standing ovation 우리 배웠죠? 일어나서 일어서서 이렇게 박수 보내는 것 standing ovation이라고 하는데 박수 그치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한국, 미국 똑같아요. 배우들이 다시 나와요. 다시 이렇게 박수 받으러 나옵니다. 그거는 curtain call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curtain이라고 해요. 근데 막 이미 닫혔는데 계속 박수 나오면 배우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거는 영어로 curtain call이라고 합니다. So 계속 갈수 있어요. They had two curtain calls. 그러면은 다시 계속 그 박수 계속 이어지면은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 second curtain call. 그리고 한국어에서도 쓰는 외래어로 encore 있잖아요. So encore, encore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다시 음악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So that's an encore. So 그렇게 얘기하면은 There were two encores. There were three encores.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구경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